우성욱 선수는 단식 1승 1라운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승이 쿠드롱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자, 김정훈 선수 아까 전에 뒤돌려치기를 왼쪽 편으로 쳤는데 이번에도 네. 왼쪽 편 선택을 할까요? 제가 왼쪽 편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었는데 네. 또 왼쪽 편 선택하는 것 같아요. 아니군요. 오른쪽으로 가네요. 네, 아까는 좀 다른 선택이죠. 네, 오른쪽 길게. 여기서 키스가 위험한데 잘 뺐고요. 오, 이게. 자, 초구를 다시 한번 놓칩니다. 네. 조금 짧았네요. 넉넉하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조금 모자랐습니다. 아, 선택을 바꿔봤는데 이번에도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오성욱 선수. 자, 하이런 12점. 지금 배치도 속도가 조금만 느렸으면은 원쿠션 이후에 내공이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아, 근데 진짜 속도를 빠르게 올려주면서 내공의 변화를 최소화시켰죠. 좋습니다. 네. PBA 투어에서는 지난 시즌 1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앞돌리기. 네,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성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빨간 공을 두툼하게 횡단시켜 놓고 내공을 진행할 수 있는 공. 여기서 키스만 잘 빠지면 되죠. 네. 네, 돌리기까지. 지금 같이 이렇게 타이밍 싸움하는 공들은 네. 일적구를 내가 이 정도 두께를 컨트롤했을 때 내가 저 위치를 지나갈 때 네. 내가 먼저 갈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상당히 어려워 보여도 위험해 네. 보여도 그렇죠. 오성 선수는 미동 하나 안 하잖아요. 네. 연속 3점. 자, 여기서 키스 잘 뺐고요. 아, 네, 이번에도 좋습니다. 득점 됩니다. 4점. 아, 4점 득점은 정말 좋았는데 다음 배치가 조금 어렵게 쓴 것 같아요. 아, 초구가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은 김종원 선수인데요. 네. 아, 이번에 키스도 잘 처리하면서 연속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뒤치기를 각도를 길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키스. 네. 그렇게 치다 보면은 내공이 먼저 가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적구의 두께를 조금 얇은 듯하게 치고 일적구가 네. 오기 전에 가야 되는데 지금 각도에서는 얇게 치다 보면은 첫 스타트서부터가 키스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두께를 조금 갖고 가다 보면 지금 같은 키스가 항상 위험하고요. 1이닝에 4점을 만들었고요. 이제 TS 샴푸. 여기서 또 키스가 나면서 득점 실패합니다. 김종원 선수는 단식 2승, 강동궁 또 위마즈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초반에 점수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자, 옆돌리기를 흰 공을 빨간 공 뒤쪽 공간으로 키스를 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께가 조금 어중간했죠. 네. 오히려 두꺼운 두께로 내린다기보다는 조금은 얇게 짧은 각도를 노렸는데 또 넘어갔습니다. 네. 김종원 선수의 뱅크샷. 노란 공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3이닝 연속 공타 기록하게 되겠고요. 네, 앞돌리기. 자, 잘 퍼줘야 됩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이블이 좀 뻣뻣하다, 마찰이 좀 크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3 쿠션에서 잘 내려갈 수 있게 스트로크를 좀 더 부드럽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우성호 선수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회전이 필요한데요. 자, 이 뒤돌려치기는 네, 짧게 회전이... 그대로. 회전이 너무 빠졌어요. 네. 한 점 추가하면서 5대 0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공을 뒤로치기하고 옆돌려치기로 갑니다. 네. 김종원 선수 첫 득점 성공합니다. 어찌 보면은 뒤돌려치기가 훨씬 더 편해 보였는데 네. 네. 옆돌리기로 네, 옆돌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리버스로 내려오는 게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지금 회전력이 잘 받아주고 있는 테이블 상태이긴 해도 그 원쿠션을 보내는 입사각 자체를 만들어주기가 어렵거든요. 자, 3뱅크로 선택을 바꾸나요? 3뱅크도, 그렇죠. 3뱅크가 괜찮아요, 네. 생각보다. 뱅크샷을 또 한 번 놓쳤습니다. 자, 지금 김종원 선수는 본인의 감각을 이용해서 원쿠션 지점을 좀 길게 잡아놓고 좀 빠르게 보내는 선택을 했거든요. 네. 네. 이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니까. 자, 일단은 그래도 감각적인 공을 좀 실패를 했고요. 네. 오성호 선수에게 좀 좋은 공이 왔습니다. 옆돌리기 득점 성공합니다. 지금처럼 단쿠션에서 회전이 잘 받아줄 때가 옆돌리기가 잘 치는 선수들은 정말 좋거든요. 네. 네. 오성호 선수도 그렇고 어제 경기에서 봤을 때 문성원 선수도 옆돌리기를 상당히 잘 치는 선수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 옆돌리기로 득점을 많이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로. 그렇죠. 네. 점수 이어갑니다. 옆돌리기를 칠 때 테이블이 좀 날카롭게, 그러니까 회전력이 잘 받아줘서 진행이 되면 네. 각도를 읽어내기가 좀 쉽거든요. 미끄럼도 좀 덜하고요. 네. 자, 또 한 번 옆돌리기 공략인데요. 길게죠. 지금은 조금 밀려 들어갔어요. 네. 2점 추가하면서 7대 1. 원쿠션을 들어갈 때 조금은 끌림을 발생시켜야 했었는데 조금 밀려 들어갔죠. 네. 자, 세워치기 형태로 보낼지 대회전 형태로 보낼지. 자, 배팅을 줄 것 같아요. 네. 지금 큐스피드를 봐서는 백스트로크이 아하, 바로 키스가. 네, 뒤돌려치기 대회전이 키스가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무난한 선택은 세어치기였는데 저기서 교차를 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김종원 선수는. 다시 한번 득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성욱 선수는 아, 결국 타임아웃 요청을 했고요. 자, 일단은 3뱅크가 가능은 합니다. 네. 뱅크샷. 네, 3뱅크 샷이 있어요. 네. 네. 지금 떨어지는 지점이 세 번째 포인트와 네 번째 포인트 중간 정도 지점. 대략 35 지점과 40 지점 사이인데 네. 원쿠션이 가까운 것과 그리고 내 큐 스피드가 따라서 큐 스피드에 따라서 각도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 좀 깊어요. 네. 네. 그대로 스코어는 7대 1. 자, 횡단샷. 키스를 조심해야 되고요. 넘어갔는데요. 네. 지금 이제 키스를 좀 의식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일적구를 얇게 노릴 때는 여기서 타이밍이 한번 생기거든요. 키스 타이밍이. 그래서 좀 내공을 좀 많이 내려놔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네. 좀 얇은 상황에서 그 부담감을 느낀 샷인 것 같고요. 아, 공이 너무 좋게 섰네요. 네, 오성욱 선수는 기회 놓치지 않고 점수 추가합니다. 아, 근데 지금 흰공이 너무 코너에 박혀버렸네요. 네. 한 점은 잘 만들었는데 코너에 머물러 있는 흰공. 네. 자, 여기서 좀 짧죠. 네. 네. 네, 빗겨치기 시도해 봤는데 짧게 놓쳤고요. 자, 김종원 선수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뒤에 공을 두툼한 두께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각도가 쉽지 않습니다. 얇게 쳐서 뽑아낼까요? 자, 오, 아, 뽑아냈습니다. 좋아요. 네. 자, 내공 위치가 지금 수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회전력 주기도 어려웠거든요. 네. 아, 잘 뽑아냈습니다. 중요한 득점이 나왔고요. 빨간 공 뒤돌려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가 보네요. 빨간 공을 선택합니다. 네, 세워치기죠. 저 세워치기 지나갑니다. 아, 이 공이 지나갑니다. 네. 아, 연속 득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 세워치기 상당히 잘 친 공인데 각도가 쉽지 않은 세워치기였거든요. 아, 이 공이 진짜 털끝으로 지나가네요. 네. 여기서 오성욱 선수의 뱅크샷. 원뱅크인가요? 아하. 네. 아, 오늘 두 선수 뱅크샷은 득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김정원 선수에게는 공이 조금씩 조금씩 불편하게 오고 있어요. 회전력을 역회전으로 잡아주고 세워치기를 길게 치던가. 지금 밀어갑니다. 네, 밀어치기로. 자, 회전이 들어갑니다. 아, 멋진 득점. 네. 자, 김정원 선수의
그 능력치를 보여주는 공이었죠. 네, 선택도 너무 좋았고 일적구 그 컨트롤이 정말 좋았죠. 네. 네, 단장으로 키스를 빼놓고 야, 멋진 득점 하나가 나와줬고요. 아, 근데도 공이 좀 어려워요. 자, 부드러운 아, 여기... 옆돌리기로 아, 이것도 득점입니다. 네, 성공합니다. 네. 자, 이제 열렸습니다. 공이. 자, 이럴 때 좀 침착하게 가야 되거든요. 네. 지금 어려운 공을 두 위험이 있었는데 잘 쳤어요. 자, 네. 옆 돌리기. 자, 이거 아하.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네.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 포지션 욕심을 너무 낸 것 같아요. 아. 자, 진공 각도는 잘 만들었는데 이게 포지션 플레이를 보다 보면 항상 네. 이 키스가 있거든요. 아, 장타를 노려봤던 김종원 선수인데요. 네. 자, 고성우 선수. 김종원 선수가 지금 감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 되거든요. 네. 바로 점수를 추가합니다. 뒤돌려치기 좋았죠. 네. 자, 지금은 좀 두껍게 공을 안 치고 회전력을 조절해서 가는 거예요. 네. 비껴치기 하지만 네. 놓칩니다. 좀 더 자신감 있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빨간 공을 세우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좀 더 두꺼운 두께에서 좀 타격감을 줘서 가는 게 자신감은 있거든요. 네. 한 점 추가. 스코어는 9-5. 계속 쫓아가는 입장의 TS 샴푸인데요. 두껍게 키스를 네. 빼고 가려고 했는데요. 이 공이 조금 뒤집어졌어요. 공이. 자, 이거 득점 되나요? 마지막. 네, 득점 되면 인사를.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원한 궤도로 간 거는 아니거든요. 네. 너무 타격이 강하게 먹으면서 이게 좀 공이 좀 뒤집어졌는데 인사를 했고요. 네. 네,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점을 조금만 낮춰놓은 상태로 대회전 형태. 아, 지금은 당점 선택이 너무 좋았네요. 네. 네. 아, 점수 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연속 2점. 자, 하단 당점을 많이 낮추는 게 아니라 거의 중단 당점에 가깝게만 딱 줘놓고 네. 그 상태에서 뽑혀 올려지게 쳤어요. 큐쿠치 살짝 내려주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2점 차. 자, 이거는 또 시원한 대회전을 보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옆돌리기 대회전. 좀 더 시원하게. 아. 자, 여기서 힘이. 그쵸, 아. 좀 더 시원하게 갔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아낀 느낌이에요. 일단 오성욱 선수가 계속해서 리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뱅크샷. 자, 스리뱅크. 아, 좋았습니다.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3세트 첫 뱅크샷 득점이죠. 자, 불편한 자세였는데 잘 쳤죠. 네, TS 샴푸 바짝 추격하고 있었는데 신한 알파스 다시 달아납니다. 자, 그리고 원뱅크가 원뱅크를 선택을 안 하네요. 네. 자, 원뱅크를 부드럽게 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옆돌리기 선택을 했는데요. 네. 네.
지금 방금 원뱅크 같은 경우 내공이 쿠션 쪽에 더 가까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께를 잡기가 좀 어려웠어요. 얇은 두께를. 그래서 오성우 선수는 두껍게 칠 수 있는,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옆돌리기 선택을 했는데 네. 조금 아깝게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부드럽게만 들어가면 성공될 수 있는 공이에요. 네. 세게 칠 필요 없습니다. 원뱅크. 자, 김종원 선수의 네, 득점. 좋아요. 득점. 시작합니다. 네, 두 선수 나란히 뱅크샷 득점에 성공합니다. 지금 배치가 이제 빨간 공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조금만 타격이 들어가면 저렇게 직접 맞을 수 있어요. 타격을 부드러운 빼고, 샷이 필요하군요. 네, 부드럽게 잘 쳤습니다. 자, 지금도 옆돌리기도 좋지만 3뱅크도 좋은, 앞돌리기로 끌어서 여기서 키스가 네. 다시 2점 차가 됐습니다. 지금 이 공이 일단 김종원 선수가 1접구 컨트롤을 잘할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앞돌리기 선택을 했고요. 네, PB 선수들 중에서는 이 공을 이제 3뱅크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일단 1접구 컨트롤을 워낙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오성욱 선수의 옆돌리기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추격을 하려고 하면 달아나는 오성욱 선수인데요. 자, 그리고 한 번에 포지션 플레이가 이어졌고 뒷공이 네. 잘 섰습니다. 지금 자, 부드러운 샷으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2점. 네, 옆돌리기 잘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지금 뒤돌려치기 형태인데 길게 칠지 직접 칠지 길게 보냈어요. 네, 5 쿠션. 자, 오성욱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대로 3세트 마무리하게 될지 마지막 한 점 남아 있습니다. 비켜치기를 한 공간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아, 이렇게 잘 친 공이 빠집니다. 네. 아, 바로 마무리하진 못했습니다. 아, 지금 정말 잘 쳤는데 네. 아쉽습니다. 다리를 뒤로 쭉 빼보는데요. 다시 김종원 선수에게는 공격 기회가 왔고요. 자, 원뱅크. 네, 원뱅크. 아, 좋습니다. 자, 끝까지 추격합니다. 자, 지금 공도 약간의 컨트롤이 보이는 게 두껍게 쳐갖고 편하게 키스를 뺄 수 있는 공이 아니었어요. 지금 뒤쪽으로 키스를 빼잖아요. 네. 네. 조금 깊숙하게 넣어놓고 내공의 회전력과 당점을 좀 낮추고 회전력은 좀 줄이고 네, 각도를 잘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 공 득점되면 역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는 김종원 선수인데요. 일단은 지금은 속도를 좀 잘못 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뭐 일적 컨트롤을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지금 속도에서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일부러 길게 치려고 한 건 아닐 거고요. 지금 속도에서는 두께를 좀 두껍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신한금융투자
마지막 자, 한 점. 시원하게 내리겠죠? 오, 이 공 길게 쳤어요. 자. 아, 긴 쪽으로 성공합니다. 멋집니다. 네, 자, 오성욱 선수가 3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아, 마지막 옆돌리기는 일반적으로는 짧게 치는 걸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는 공인데 네. 아, 이 공을 과감하게 길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 자, 팀의 맞대결 정말 흥미진진하게 흐르고 있는데요. 신나는 파스가 2세트에 이어서 3세트도 가져가게 됐습니다.